마리, 너 설마 우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드 리조트에서 썬데이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썬데이 브런치가 뭐죠? 일요일이잖아요. 네. 일요일만 하는 브런치가 있대요, 뷔페. 나 브런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가봐 일단. 아, 나 국밥 좋아하는데, 밥 같은 거. 여기 저녁 먹던 뷔페에서 좀 조식 식당이기도 하고 여기서 하나 봐요. 브런치 맞아요? 우와, 달인아. 이거 달인이 좋아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 이분은 벌써 아주 그냥 듬뿍 닦고 계시네. 아니, 나 브런치 갑자기 좋아하게 됐어. 네. 오, 맛있는 거 맞네. 한 거 안 좋아한다며. 맛있는 거 맛있게 많아. 역시 한국 반찬도 있어요. 한식과 다르게 반찬도 막 김치, 김치, 오, 김치. 와, 이거. 야, 이거 아빠 되게 좋아하겠다. 아빠 불러오세요. 싱싱한 회까지 이렇게 있어. 엄청 장난 아니에요. 저건 뭐야? 치킨이야? 와, 맛있겠다. 거의 반마리가 통째로 있어. 아, 뭐 가져가자. 엄마랑 같이 먹자. 오빠 이거 돌솥 비빔밥. 어? 비빔밥도 있어, 비빔밥. 맛있게 먹어. 이분 벌써. 브런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까 분명히 엘리베이터에서. 아니, 나 브런치 팬이야. 자, 여러분, 이제 저희 밥 먹고, 그 여기 리조트 내에서 키즈 프로그램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린이 다리니까 하러 가야 되는데, 어저께 저녁에 이제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갔는데, 나린이에게 청천 병력과 같은 소식이 떨어져가지고. 퀴즈 콜리지 어떻게? 만 5세부터 11세. 아니, 12세 아니에요? 12세? 얘 만 12세인데? 응. 어? 나빴어. 뭐가 나빠? 고민이 들어야 되는데. 어? 고민이 듣거든요. 뭐 어떻게? 얘는? 잠깐만. 이거 11세야? 이거 무료인데 11세야. 돈 낼 테니까 하면 안 돼? 나도 하고 싶다. 저 안 돼. 35세 안 돼? 나 36세인가?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거 역시 만 12세도 그냥 해주시는 건 안 되죠? 안 돼요? 어떡해! 마리, 너 설마 우는 거야? 아니야! 아, 잠깐만, 왜 공격하라고 그래? 어디 네가 나이가 많은 건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저께 나린이가 좀 되게 속상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어저께는 되게 많이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우리 나린이가 지금 13살이잖아요? 만 12세? 근데 그게 딱 만 11세까지라서. 아니, 4개월만 늦었어도. 4개월만 늦었어도, 맞아. 생일만 안 지났어도 가능한 건데. 완전 아쉬워요, 지금. 아무튼 오늘은, 다린이만 퀴즈 프로그램을 하러 갑니다. 자, 다린이 씨. 아니, 아니, 언니가 아니고, 다린아. 다린아, 이제 너 수영복 갈아입어야 돼요. 말라고 아니 너 안 된다고 다리니까지 그 혜택을 놓치면 안 되지. 얘도 올해가 마지막이야. 다리도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꼭 해야 돼요. 맞아. 사실 우리 나린이가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고 너 비행기표랑 이제 숙박도 다 성인여금으로 된다? 와, 나이 먹으니까 억울하구나. 좀 뭔가가 초등학생인데 성인여금 내니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거 키즈 컬리지 하는 동안 우리는 어 내가 비밀이야. 라벨 라벨 다리는 이마트는 가잖아. 다리는 서운해하니까 우리 둘이 데이트 좀 하고 그거 하는 동안 너는 아빠는 다리 내가 있어야지. 나도 오빠 나중에 내가 해줄게 테니까. 진짜? 리조트 안에 놀 게 많은가 봐. 그래서 다리랑 데이트 조금 하고 올 테니까 이해 좀 해줘. 다리 좀 봐줘. 잘가 다리나. 네. 누나 위로 좀 해주고 가. 누나 정말 미안해요. 이제 3분 있다 나가면 돼. 이제 엘베 타고 내려간 다음에. 오케이? 야. Hey, excuse me. 다린? 다린 있어요. 오케이. 영어 알아요? 조금만. 조금만. 몇 살이요? 어떻게 온 거야? 11. 오케이. 이리 와. Come here. 중민이랑 되게 닮은 애가 있네? 어? 오! 누구야 이거? 지금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자! 다린이가 있나 없나?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보고 빨리 가봐. 없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어저께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오아시스 카페가 몇 층이야? 1층. 1층 맞아? 그냥 막 가는 거야? 내리자마자 저쪽에 있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우와. 여기 봤다. 오아시스 붐 라운지.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여기 대박, 완전 좋아요. 그냥 카페처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한국 책이 엄청 많아, 나름아. 이렇게 나이대별로 다 책이 이렇게 있고 여기 14세이나 성인들이 읽을 책도 있어가지고 부모님들도 애들이랑 와가지고 되게 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읽으라고? 저한테 이렇게 두꺼운 거 읽으래요, 지금. 야, 너 나린이 읽을 만한 책은 여기 있다. 과학학습 하나 있고 이런 거 읽을 수 있어요. 와, 우리 여기 창가에 착하게 잘 해봅시다. 대박. 우리 나린이 한국사 책까지 왔어. 우리 나린이가 약간 역사 이런 한국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뒤에 보시면 이런 배경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와, 우리 나린이 초코파르트 시켰는데 엄청 예뻐요. 먹는다. 너 왜 여기 와 있고 의자에 안 앉고? 이제 먹을게. 너 이거 좋지 않니? 엄마랑 데이트하니까? 약간 기분 안 좋았다가 완전 좋아지지 않았어? 나린이가 지금 이 안에 있는 키위를 얘를 어떻게 뺀다고 지금 숟가락에 넣어서 뺐네? 지금 어떻게 뺐어? 맛있어?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이제 보드게임도 할 수 있네요, 들려가지고. 보드게임 종류 엄청 많아요. 우린 지금 둘밖에 없으니까 일단 보드게임은 패스. 대박. 여러분, 저 모르고 그냥 갈 뻔했어요. 무료래요, 이거. 투숙객에 한해서. 그래가지고 빌려왔고. 융파르페도 투숙객은 30%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야, 오늘 데이트 제대로인데? 아니, 꽃다고 만나러 갈게. 나 바나나만 쓰잖아. 아니, 투숙객 이벤트는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그 뭐지? 어딜 가나 한국 직원분들이 계셔가지고 소통하기가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투숙객 이벤트는 계속한답니다, 여러분. 꿀정보. 자, 이번에는 리조트제 여기 기프트샵에 왔습니다. 우리 나린이가 기프트샵에서 지금 뭐 고르겠다고 왔어요. 여기 별게 다 있어. 이건 네일도 있어요. 속눈썹도 있어. 여기 완전 편의점 같은데, 나린아? 저게? 뭐야? 다리님. 완전 뭔 다리님이야, 갑자기. 다리님 것도 사줄 뭐 다리 것도야, 갑자기. 다리 것도 사줄 거야. 와, 여기 기념품 천국이고. 야, 저기 음료랑 과자도 되게 많아. 역시 한국 라면. 완전, 야, 여기, 우리 어제 샀던 거 여기 있다. 신라면 이렇게 육개장처럼 생긴 것도 있어? 한국엔 없는데? 되게 신기하다. 엄마, 나 예약해. 이거 뭔데? 물속에 찾는 거. 이거 재밌겠다, 이거. 애들이랑 해도 재밌겠다. 그다음 또 다른 거. 뭘 또 다른 거야, 얘. 야, 너 이런 식으로 엄마랑 데이트를 이용해도 되는 거야? 헬로? 이거 뭔데? 조그만 거 귀여워라. 이거 다리인도 사다 주고. 이거 아빠 몰래 가지고 가. 아빠도 내 인형만 타고 구경 걸었어. 지금 나린이가 펭귄 나린이 고르고 이거 다린이 갖다 준대요. 이거 다리 마음에 안 든다고 와서 바꾸면 되지.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바꾸면 되지. 택만 안 떼면 돼. 영수증 갖고. 여러분, 저희 갑자기 다린이를 만났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수업 안 하고. 엄마. 다린이 그림 그렸네. 수영 그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안 챙겨온 거 있어. 그거 챙겨갖고 다시 가야 돼? 할 만큼만 하고 가도 돼가지고. 아, 그래? 네. 알았어, 그럼 엄마랑 가자. 자, 만난 김에 뭐야, 슬리퍼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거 누나가 너 것도 샀어. 잘했지? 잘했지? 나도 잘했지? 펭귄 하고 싶어? 바꿔도 돼. 영수증 갖고 가서 바꿔도 돼. 나 이따가. 그냥 사과해. 그래? 얘 갑자기 웃음 꽃이 폈어요. 그럼 나린아, 우리 다린이가 지금 키즈 컬리지 그거 수영장에서 하는 거 남았거든? 우리도 그때 그럼 수영하고 있을까? 네. 그래, 오케이, 좋아. 자, 지금 다린이 키즈 컬리지 하러 왔는데 분명히 파도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안 계시거든요? 어디서 찾아야 돼? 피아이머나 동인이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키즈컬리지 선생님 잃어버렸어. 어떻게 이거 수업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개근상장 받아야 되는데. 개근상장 어디? 지금 피아이머다. 선생님 온다. 자, 지금 선생님이 놀아주시는 키즈컬리지. 야! 다린아, 네가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선생님 진짜 몸으로 놀아주셔. 나 다린이 키즈컬리지 하는 동안 우리 나린이는 엄마랑 키즈컬리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최고. 오. 와. 몇 개. 더 깊은데? 오케이. 기다려.
자,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 뷔페는 뭐가 나올까? 닭가슴살. 아니, 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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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게? 꽃게 어제 나왔잖아, 샤브샤브. 랍스터. 랍스터? 랍스터? 어, 다리에 말대로 꽃게가 있어. 랍스터. 이거 다리 부분만 튀긴 거예요, 지금. 이게? 랍스터 찍게. 그거잖아, 이게. 빨리 착착해서 먹어봅시다. 이거 오빠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나도 못 먹고 오빠가 마지막에 갖고 있잖아.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봐봐요. 게살, 그거 집게살. 맞아? 맞아. 다리를 한번 줘볼게요. 맞지? 아니래. 그럼 뭔데? 맞대니까. 내가 몰라서 그래. 맞다, 맞지 몰라서 그래. 우리 미역국 좋아하는 나린이 지금 미역국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퍽퍽 퍼먹었어. 어때요? 맛있어요? 손을 봤네? 나린이 미역국 맛없으면 안 먹거든요. 그래, 먹으면서 오늘 하루의 소감을 얘기해줘. 아주 아주 즐거웠어? 엄마가 막 강해? 즐거웠냐고. 여러분, 행성 꼬시기라는 게임 들어봤습니까? 그 이름이 안 있었어. 국민이가 행성 꼬시기인가 그거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게 해요. 저 엔딩하라고 카메라 낀 거예요. 자, 봐봐요. 국민이가 지금 열심히 하는 행성 꼬시기. 국민아, 너가 엔딩 해주면 안 될까? 다음에 또 만나요 해줘. 안녕. 마음에 드셨습니까? 엔딩?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안녕.